클래식 바이크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트라이엄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성의 조화가 돋보이는 트라이엄프의 엔트리 모델 2019 올뉴 스트리트 트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2200km 주행 후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900cc 순행식 2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대 출력은 7500rpm에서 65마력, 최대 토크는 3800rpm에서 80Nm입니다. 압축비는 11:1, 기어 구성은 5단, 습식 다판 클러치가 적용되어 있으며 270도 위상차 크랭크로 설계되어 강력한 구동감과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륜 18인치 100x90 피렐리 팬텀 스포츠 콤프 타이어, 후륜 17인치 150x70 피렐리 팬텀 스포츠 콤프 타이어, 전륜 310mm 브렘보 4피스톤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 후륜 220mm 니신 2피스톤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 전륜에는 가야바 41mm 프론트 포크가 적용되어 있으며 트래블은 120mm, 후륜에도 가야바 트윈 리어 서스펜션 트래블은 120mm입니다. 5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고는 760, 휠베이스는 1415, 공차 중량은 198kg, 연료 탱크에는 12리터의 기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라이드 바이 와이어라고 부르는 전자식 스로틀에 적용되어 있으며 ABS와 TCS를 제공하고 토크 어시스트 클러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USB A타입 충전구 1구를 제공하고 도난 방지를 위한 이모빌라이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올뉴 스트리트 트윈의 판매 가격은 1380만원입니다. 19년도에 마이너 체인지되면서 18년도 이전 버전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론트 퍼크와 프론트 브레이크 캘리퍼 업그레이드, 계기판 외관 색상 변경, 기존 단일 주행 모드에서 레인 모드 추가, 엔진 최대 마력 55에서 65로 증가, 엔진 최대 RPM 7000에서 7500으로 증가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트라이엄프 브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을 맡고 있는 스트리트 트윈은 클래식 바이크의 입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모델이었습니다. 트라이엄프의 메인 모델격인 본네빌 T100, T122 클래식 바이크의 정석이라고 할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면 스트리트 트윈은 여기서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모던 클래식 바이크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클래식 바이크임에도 완전히 클래식하게만 보이기보다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테일과 과거의 클래식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만들어낸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 바이크 세계로의 입문을 할 때 그 문턱이 조금은 낮게 느껴지겠죠. 디자인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스트리트 트윈에 올라타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검은색의 둥근 계기판과 은색의 스탠부, 둥근 기름통과 클래식한 기름 뚜껑이 보입니다. 양쪽으로 넓게 뻗은 사이드 미러와 조절 가능한 클러치, 브레이크 레버도 눈에 들어오죠. 저는 손이 조금 작은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절 가능한 레버가 들어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간격이 조금 넓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라이엄프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라이엄프의 바이크들은 디테일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파츠들을 가까이서 봤을 때 만족감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특히 계기판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편으로 주행시 속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인디케이터 등도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계기판을 통해서 속도, 기름 잔량, 현재 모드, 현재 기어 단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하단에 디지털 창을 통해서 여러 설정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키를 누를 때마다 RPM, TCS, 총 주행거리, 트립 1, 2, 연비, 예상 잔여 주행거리, 시간 순으로 볼 수 있으며 메뉴키를 길게 눌러서 기능을 초기화하거나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거의 다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부 클래식 바이크는 디자인 특성상 기름 게이지나 기어 표시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스트리트 트윈의 경우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실용성도 상당히 잘 잡아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왼쪽 버튼 뭉치에는 위쪽부터 화면 표시 변경, 방향 지시 좌우측, 크락션, 모드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 검지 쪽에는 상향, 하향 전환 버튼이 있고 패싱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상향, 하향을 반복해서 눌러주면서 패싱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건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계속 써봐도 적응이 잘 안되네요. 우측에는 위쪽부터 킬 스위치, 엔진 스타트 버튼, 비상등 버튼이 위치하고 있네요. 버튼의 위치와 버튼 피드백은 모두 좋은 편으로 실사용 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이용해도 버튼 피드백이 확실해서
눌렀다는 느낌을 정확히 받을 수 있으며 좌우측 인디케이터의 시인성이 매우 좋아서 방향지시등 체크도 편한 편이었습니다.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되어 있는데 감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즉각적이고 빠른 반응을 보여주며 감아 돌릴 때 느낌도 준수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가감속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정 그립의 퀄리티가 거의 최상급으로 촉감과 감도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겨울에 손실음을 참지 못하고 사제로 튜닝을 해놔서 이걸 못 보여드리네요. 나중에 순정 열성 그립 튜닝하러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트라이엄프 코리아. 등화류는 백라이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할로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바이크 특성상 할로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광량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곳에 간다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 받을 수도 있는데 상향등과 하향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광량 자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키홀은 정면 계기판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도난 방지를 위한 이모빌라이저는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키를 복사하더라도 시스템상 연결된 키가 아니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키 온, 눌러서 왼쪽으로 돌리면 핸들 잠금을 지원합니다. 일반 매뉴얼 바이크와 동일하고 특이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클래식 바이크답게 기본 수납 공간은 아예 없고 시트 내부에 기본으로 1구의 USB 포트를 지원합니다. 저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포트를 연장해서 충전 포트를 사용하거나 열선 시트를 설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커스텀 파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러기지 캐리어나 탑박스 캐리어도 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클래식 바이크 치고 옵션의 선택폭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식 바이크 중 차고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168의 신장으로 이용할 때도 양발이 편하게 착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차고는 입문자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클래식 바이크에 입문을 생각 중이시라면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히려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차가 조금 작게 느껴지실지도 모르니까 구매 전에 한 번쯤은 직접 앉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클래식 바이크답게 시트에 앉았을 때 라이더 뷰는 상당히 시원합니다. 주행 시 눈에 걸리는 요소라고는 양쪽으로 살짝 걸치는 사이드 미러 그리고 고개를 살짝 내렸을 때 들어오는 계기판 정도가 끝입니다. 덕분에 주행을 할 때 시야 확보가 굉장히 넓게 되면서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이 둥글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에 비하면 시인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디케이터 램프의 광량이 굉장히 강해서 주행하면서 좌우 지시등과 중립등을 고개를 정말 살짝만 내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이 제대로 눌렸는지 좌우 지시등이 확실히 들어갔는지를 쉽게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주행하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RPM 게이지가 디지털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인이 쉽지 않은데 계속 사용하면서 적응이 되고 나면 생각보다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엉덩이를 시트에서 편안한 곳에 위치한 후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수그리는 자세가 됩니다. 고개는 살짝 치켜 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조여 탱크를 잡아주는 자세가 되는데요. 클래식 바이크 중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약간은 다이나믹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심을 아주 천천히 유유자적하면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도로를 어느 정도 즐기면서 빠져나간다는 느낌의 즐거운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장거리보다는 중단거리의 즐거운 주행에 맞춰진 듯한 느낌이었는데 적응이 된다면 단거리부터 장거리 투어까지 충분히 가능한 무난한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RPM에서 묵직하게 올려치는 듯한 느낌의 토크와 중역대에서 강하게 밀어주는 가속감이 좋아서 고속 위주의 주행보다는 100km 내외의 속도에서 단수를 바꿔주며 스로틀을 당겨주는 맛이 좋았습니다. 때로는 저단에서 RPM을 높이면서 강력하게 타다가 때로는 고단에서 낮은 RPM 유지하면서 털털거리는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유압 클러치, 다판 습식 클러치의 조화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처음 1단은 굉장히 강하게 철컥 소리와 함께 들어가고 2단에서 5단까지는 고단으로 갈수록 점점 더 부드러운 기어 변속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스트리트 트윈인 만큼 도심에서도 가볍게 탈 수 있는 바이크의 특성상 900cc의 높은 배기량 대비 변속의 폭이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기어 변속이 정말 찰지게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주행해보시면 기어를 변속하는 것 자체를 재미로 느낄 수도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건 엔진이 7500rpm까지의 회전수를 지원하지만 실제로 스로틀을 당겨서 5000rpm 이상으로 올려보면 엔진 질감이 상당히 거칠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2000km 넘게 이 녀석을 운행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5500rpm 이상을 당겨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2500에서 4500rpm 정도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 회전수에서도 이미 속도와 출력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901항만의 어마어마한 가속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스트리트 트윈의 파워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주행감은 묵직하고 단단합니다. 작은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낮은 음역대의 배기음과 묵직한 토크 그리고 단단한 서스펜션은 내가 클래식 바이크를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날 때 그 노면의 피드백이 고스란히 온몸으로 전해지는데 이때 그 전달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 편안하다는 느낌보다는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느낌이 처음에는 좀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타면서 감각이 익숙해지면 노면의 질감을 느끼고 빠르게 반응해주면서 묵직하게 주행해주는 이 느낌이 클래식 바이크의 주행감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클래식 바이크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코너링을 할 때도 이 묵직한 느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몸의 무게중심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눌러주면 그 다음 순간에 바이크가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코너링을 하게 되고 코너링 시 반경도 조금 넓게 느껴집니다. 코너링이 시원시원하고 빠릿하다는 느낌보다는 묵직하게 노면을 잡고 있다는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행하면서 아쉬웠던 건 칼국수도로처럼 세로로 줄이 있거나 노면이 조금 기울어진 경우에 제가 타던 일반적인 바이크에 비해서는 불안감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약간 과장하면 제가 슈퍼컵을 탈 때 느꼈던 불안감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버전부터 새롭게 추가된 레인 모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노면이 미끄러울 때 사용하면 첫 가속 시 미끄러짐과 백토크를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 자체가 조금 유하게 조절되는 느낌이라서 평소에도 주행을 좀 느긋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해도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개꿀팁은 주차장에서 사용하시면 실수로 조금 엑셀을 강하게 당겼을 때 위험을 조금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보같이 넘어졌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배기음은 순정 상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소리의 크기 자체도 큰 편이라서 사실 저는 타면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도 있었는데요. 이건 워낙 호불호가 심한 부분이라서 참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배기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보면서 느낀 스트리트 트윈의 가장 큰 매력은 디자인적으로 클래식한 감성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세세한 파츠 완성도가 높고 901항 바이크임에도 차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몸에 충분히 익히기만 한다면 데일리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클래식하고 예쁜데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바이크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내 정식으로 수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가 유니크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바이크를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인프라가 적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실제로 이 스트리트 트윈을 타면서 클래식 바이크의 매력에 조금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장르가 클래식이라면 스트리트 트윈을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끝!